퇴근 시간 사수를 위하여 선배님께서 대한민국 성인들이 두 가지 유형의 아이들 때문에 힘겨워하십니다. 하나는 나대는 애들, 그렇죠? 나대는 애들 이름하여 뭐라고 불러주고 싶은 아이들? ADHD라 불러주고 싶은 아이들이죠. 근데 ADHD 아이들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자존감이 약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친구들이 더 이상 놀아주지 않거든. 걔하고 엮이면 자꾸 이상한 일이 생기고 불편하니까. 그래서 나댄 아이들에게는 사실은 자존감만 탁 제대로 팍 집어주면 애가 완전 180도 바뀔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쓰는 방법이 컴퓨터 앞에 그 아이를 앉혀요. 이거는 ICT 활용 수업 팀장이다. 이름도 거창하지. 그리고 교사의 가장 큰 무기는 뭐예요? 생활력. 그래서 ICT 활용 수업 팀장으로 창의적으로 컴퓨터를 운영하여 동료들의 학습에 기여하였음 라고 입력하고 바로 출력해서 줘. 왜? 걔는 학교에 들어와서 칭찬받은 일이 있다 없다? 없다. 나대는 애들을 그렇게 탐방에 잡아볼 수 있어. 근데 문제는 무기력한 애들이야. 선생님이 좀 여유가 생기면 무기력한 애들이 들어와. 눈에 들어와. 혁신학교처럼 뭔가 이제 뭐 애들이 좀 나아지고 그러면 무기력한 애들을 자꾸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질문이 나왔어요. 무엇을 해도 의욕이 없는 아이들. 첫째, 무기력한 애들은 학교에 나올 수 있다 없다. 학교에 못 나와요. 무기력한 거 아니에요. 무기력 가장하고, 또 선생님들이 걱정하지 마세요. 잔다고. 걔네들이 아침에 와서 시간표 보고 골라서 자. 엄연한 현실이에요. 제가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골라서 잔다는 사실을 뿔에 녹였고, 그 다음에 어떤 수업에 자냐? 그랬더니, 첫 번째, 퀴즈, 아, 지읒, 치읒. 이 수업에 자냐? 맞추시면 책 드릴게요. 애가 직접, 애가 하반 아이가. 이제 말해보세요. 지읒, 치읒 수업에 자냐? 첫 글자? 네, 정답입니다. 네. 오케이, 가서 책 보세요. 워크스 가서 좀 보세요. 네, 진지충 수업. 아, 요즘 애들 코드가 뭐예요? 재미예요. 아니, 결혼식 축가 가운데 조회수 200만인데 저 유튜브 올린 거 6,000개가 넘는데 조회수 200만이 안 돼요. 왜 그래? 진지충이야. 내 거는 이제가 지금 조회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요즘 애들 취향이 재미를 추구하는데, 그래서 그 인성교육도 잔소리로 하면 택도 없다 그랬대요. 지금 좀 불편하신 선생님 계셔요 지금. 왜냐면 평생을 진지한 모드로 살아오셔도 그럼 자꾸 애들하고 싸우게 돼. 아, 가슴 아픈 이야기. 서울에서 2년간 제가 그 교원평가 C등급 받아가지고 재교육 1년간 받는 분들 15분들 제가 교육 연수를 들어가서 했어요. 이분들의 공통점 뭐야? 너무 날라리가 너무 진지해서 학생은 이래야 돼. 그걸 그냥 애에게 그냥 달달달달 짜니까 애들이 어때? 집단 반발. 박사 학위가 이렇게 많아. 진지하게. 그러니까, 어떡하나. 나 평생 진지하게 살았는데. 그럼 진지를 벗어나는 방법은 이런 방법도 있고. 저는 진지를 벗어나려고 애 많이 씁니다. 이런, 저기, 창신동, 동대문 창신동하고 왕국 골목에 있어요. 거기 가서 음성 변증. 야, 수업 끝나. 아, 수업 끝났다니까? 이런 음성 견적이 또. 얼마예요?
아마존.com에서 스몰리스트 보이스 체인저로 검색해서 수입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시봉을 써도 손가락 같은 거 안 해. 이게 이 정도 해야 애들이 역할극 하라 그러면 이거 써보고 싶거든. 그래서 나와서 해, 요즘 애들이. 그러니까 선생님이 재미도 웃기라시라는 말 아니에요. 애들이 재밌도록 연출하시면 된다는 거지. 이런 거 안경 몇 개 바구니에다 이렇게 사고 얘들아 저기 뒤에 가서 의상 코디해 갖고 와. 그러면 선생님들은 벗어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 자료 또 하나의 증거 자료가 지금 나눠드린 자료에는 근황사전. 이 아이를 94년도에 만났거든요. 벌써 10년째. 이 아이를 못 만났으면 제가 여기 오지도 않았어요. 94년도에 10년째인데 정말 아무것도 무기력 자체. 어떠냐면 한 시간 내내 자지러. 그냥 뿡뿡 뻑뻑뻑. 그러니까 이게 무기력한 애지. 담임한테 가서 여쭤보니 담임이 참 쿨하게 한마디 딱 했어요. 어떤 애예요? 600명 중에 597등이에요. 참 그렇게 말하면 그렇지. 우리끼리 얘기니까.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다 이해하시죠? 근데 얘가 연습장이 펼쳐져 있는 게 재미는 우연히 발견된다. 나 좀 봐도 되니? 막 기억해서 제가 선심 쓰듯이 너 교과서에 나오는 단어 이렇게 만나서 표현할 수 있겠어? 그 다음날로 그려봤어요. 그래서 애들 파이트를 지우고 나눠주고 그날 제가 새 세상을 봤어요. 이 괴물들이 이거 풀으려고 미친듯이 지켜보고 이거 뭐지? 그때 제가 아하 아이들이 공부하는 게 스타일이 있구나. 스타일이다, 스타일. 여기, 이때 제가 그동안은 제가 고등학교에서 근무를 하면서 고등학교 애들은 설명, 문법 설명 기가 막히게 잘해주면 특강하고 박수 받고 했다고. 이 님들, 중학교 님들 아니야. 저 아저씨 뭐해? 이런 식으로 쳐다. 근데 이게 바로 시각학습자. 그리고 그로부터 10년 지났어요. 1920. 엄청나게 나대는 애들이 있네. 얘네들은 신체학습자. 그리고 최종적으로 만나는 2018년도에 만나는 얘네들은 공부 진짜 안 되는 애들 있죠? 걔네들은 촉각학습자야. 영아기에 발달한다는 촉각을 지금도 발달해가지고 얘네들이 아까 말씀드린 복도에 쉬는 시간에 복도를 악으로 물들이는 그 아이들이 제가 영어 스티커를 이제 영어과 자기 여기다 했네. 아시죠? 스티커를 사다 놨더니 교실에 선생님 이거 저희들이 가지고 놀아도 돼요? 아, 영어를 가지고 놀게 고맙지. 근데 애들이 가져가서 그 교과서에 나오는 세 단어의 스티커로 그리고 단어 뜻을 썼어요. 이분들이 공부한 걸 처음 봤어요. 그래가지고 왕국골목 천호동에도 왕국 도매상 골목이 거기 가서 알파벳으로 된 스티커라는 스티커는 다 샀어. 다 사가지고 갖고 놀아. 얘네들이 이거 만들어줘. 그래서 그 전까지 얘네들은 학령 이달자라고 불렸으나 그 이후로 얘네들은 학습자료 제작단 바뀐 거예요. 인생이 바꾸고
또 공짜는 없어. 저는 항상 저작권료를 줍니다. 뭘 줘? 건빵 한 주먹. 한 주먹 줘. 저작권료. 그래서 애들이 덕분에 선생님들 네이스에 그 성적 비교탭이라는 게 있는 거 혹시 아세요? 아, 어, 아세요? 어떻게 써 쓰셨어요? 지난 수업, 지난 시험보다 이렇게 올라가면 항상 향상도 향상된 거. 향상된 걸 어떻게 검색해요, 그러면? 몇 점 이상에서 몇 점 이상 많은 거예요? 범위를 계속 조회를. 몇 점? 제가 어떤 거? 오늘 당장 가서 해보세요. 퇴근 전에. 플러스 1로 검색하시면. 플러스 1로 검색을 하면 지난 시험의 지필 평가보다 1점이라도 올라간 애들이나 딱 단어죠. 근데 이 아이들하고 이 수업을 하고서 마지막 해 2018년도 기말고사 보고 나서 제가 플러스 1로 검색을 했는데 꼴랑 18명이 성적이 올랐어요. 18명. 그러니까 기말고사가 엄청 어려웠다는 뜻이죠. 그런데 18명 중에 17명이 하반에. 그 제가 검증을 했어. 무기력한 게 아니다. 애들이 무기력한 게 아니라 뭐가 무기력한 거야? 내 수업이 무기력했다. 얘네들이 스타일을 반영을 안 해준 거야. 그래서, 아, 촉각했을 거야. 그러니까 수업이 뭐, 이게 뭐, 수행평가가 다양해야 돼. 그리고, 그러면 또 이거 촉각이 발달한 애들이 좋아하는 게 뭘까? 또 가서 또 왕국걸로 가서. 그 다음에 이걸 발견했지. 이게 뭐예요? 스크래치 페이퍼야, 이게. 이거 뭐, 낱말 퍼즐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선생님이 만들지 마세요. 그건 애들이 학습 기회를 박탈하는 거야. 니네들이 스크래치 페이퍼를 만들어봐. 이게 지금 유치원 유치하잖아요. 근데 유치한데 이분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아우, 힘들어. 여기에 삑사리 난다 할지, 이렇게 삑 하면 이게 지저분해지죠. 그걸 싫어해. 아우, 힘들어, 아우, 힘들어, 그래. 선생은 날 넘고, 노래나 듣고 있고, 애들은 공부하고 있어. 그러면서, 근데 영어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 제가 평생 들은 말 중에 가장 아름다운 말이에요. 하반 애들이. 그래서 선생님, 여기 신체학습자는 얘네들은 몸으로 표현하게 해서 그 뒷면을 보시면 추천서가 있죠? 이게 첫 시간 오리엔테이션 자료입니다. 수업 시간 첫 시간. 이 앞 뒷장을 나눠주고 이 예시들도 다 보여주면서 얘들아 선생님은 전교생 추천서 다 써줄 수 있어요. 이거 보세요. 이건 어느 과 간거야? 미대 간 애야. 미대 간 애가 선생님한테 추천서 써달래. 그래서 아, 미술 선생님이 써야 좀 된다 할 때 제가 미술 선생님은 자기를 칭찬을 한 번도 해준 적이 없고 근데 선생님은 저 칭찬해 주셨잖아요. 아, 칭찬이 좋지. 얘가 남녀평등인 단원에서 남녀평등을 주제로 교과서에 없는 글이네. 이제는 남편도 남자도 가사와 육아에 봉사해야 한다. 그런 취지였는데 여기 보면 표정 잘 안 보이시죠? 표정이 막 육아에 쩔어 있어. 애 없고 청소기는 있는데 쩔어 있다. 그대로 그대로 팩트를 생각해보고 애도 다 적어주고 세트 걱정을 하네요. 선생님도 세분 능력이 특기상은 세트 교과 세트 몇 장까지 적을 수 있나요? 퀴즈 네? 손 드시고? 손자 아니고? 또 바이트 말고 글 한글 뭐
500자 누가 말씀하세요? 500자. 500자라고 하신 분? 네, 저기 가서 책 공부해요. 1500바이트 500자예요. 1500바이트, 그래서 500자거든요. 손을 책 골라가서 여기 제가 말씀드렸죠. 생활기록부가 교사의 가장 큰 뭐야? 무기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잘못된 관행이 상위 몇 프로만 적어줘요.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무기를 스스로 묶거나 애들에게 500자를 써주면서 이 아이들에게 한없이 빵빵한 자존감을 향상할 수 있는데 이거를 몇 명 전 그 넌센스를 나 아직도 이해 못했어요. 교육부도 군여 지책이죠. 근데 아마 오랜가 바뀌었다고 모든 아이들에게 적어주는 거로. 그렇죠? 전에는 뭐 당연히 그렇게 돼요. 우리의 가장 큰 무기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나눠주면서 사실은 말이야. 근데 선생님은 의견을 안 쓴다. 딱 한 줄 썼어. 맨 마지막 한 문장. 어? 그치? 선생님은 추천서 다 줄 써주세요. 근데 위에 거는 누가 채우는 거야? 내가 채울래야 채울 수가 없지. 누가 채워? 여러분이 채우는 거야. 특목고 가실 분들 특목고, 특성화고 가실 분 특성화고에 맞는 수행평가를 해라. 이거지. 자, 마지막 문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미술에 대한 시작. 어? 추천서 맨 마지막 문장. 미술에 대한 시작. 너희가 최고를 가고 싶다. 그럼 숙제를 뭐로 해야 돼? 수행평가를. 단어를 몸으로 표현해. 응? 영어 단어를 몸으로 표현해. 그럼 여기다가 선생님이 성실성으로 훌륭한 무슨 학도? 체육학. 컴퓨터를 잘해. 컴퓨터를 그쪽으로 진학하고 싶어. 그럼 훌륭한 컴퓨터 공학도가 돼. 이렇게. 이게 이렇게 해야 우리가 코로나에서 살아남아. 대한민국 선생님들 너무 열심히. 그러니까 지쳐. 하루 벌어서 하루 먹어. 응? 하루 수, 하루 수업 준비해. 그래서 애들이 바쁘게 해야지. 그리고 이거 땡겨다가, 이렇게 교실에다가 붙여만 주면 되잖아요. 교실에 디스플레이만 해주면 돼. 이게 단어의 수행평가 5점인데 지금 단계에서 지금 6월 들어온 단계에서 선생님들 수행평가 기준 바꾸기 어렵잖아. 대신 뭘 쓰셔? 과세 특이다. 이게 당신 수행 5점짜리인데 이게 무슨 미술 수행 아니에요. 여기 영어 단어 하나가 숨어 있어. 왼쪽에부터 extinction, 그래서 extinction, 멸종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교실에다 이걸 붙여놓고 수업을 했거든요. 그 서술형에서 extinction 못 맞은 애는 거의 바보야. 왜? 교실에 들어오면 찾아보고 안녕히 잘 계신가? extinction. 이제 시작할수록 끝이 이제 수용평가를 다양하게 해서 지금 손님들의 질문에는 다 답을 했는데요. 네. 질문이 뭐 수준 깊이 있는 질문이어서 네. 엎어치나 며치나 제가 한 제 이야기 한 시간 하고 가는 것보다 선생님 질문 드리는 게 좀 좋았고요. 자, 그 이외의 질문, 낯선 아이들 중에 낯선 행동에 관해서, 생활교육에 관해서 궁금하신 점 질문 주시면 답하겠습니다.
상품이 남아 있어서 다 상품으로 드리고 갈 거예요. 질문 주시면 반가워 주세요. 질문 주시면 대답 좀. 요거는 미니 빗자루인데 이게 그 학급비로 어느 선생님이 요거를 모든 아이들 책상에 걸어주셨더라고. 그래서 자기 책, 그 쓰레기 실명제. 자기 밑에 쓰레기는 자기가 책임진다. 그 1년 내내 교실은 휴지를 못 봐. 종례가 없어져. 청소 시간 자체가 없어져. 얼마 전에 어느 당찬 중학생이 교무실 청소는 학생 인권 침해 아닌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를 해서 인권 침해 맞다. 근데 교실 청소는 인권 침해 아닌가? 미국에 제가 4주 교원 연수 갔다 왔는데 미국에는 그 청소하는 분들이 따로 있어요. 애들이 청소 안 해요. 그렇게 쓰시라고 아이디어 생각입니다. 자, 질문. 너무 강연 잘했나? 네. 지금 송영호 부장님께서는 네. 하루를 또는 일주일을 어떻게 루틴을 어떻게 짜서 생활하시는지. 아, 네. 오. 새벽 그 새벽에 달리기를 하시면서 네. 노래도 작사 하시고 하시는 걸. 네네. 네. 아, 그 루틴이 그 지금 베스트셀러 100위 안에 들어간 책이죠, 그 책이. 뭐 명조사에게는 루틴이니까 근데 이 원 이름이 이름도 특이한 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원 부부가 아마도 교사 같은데 루틴 routines and procedures 그 루틴과 관행과 절차 그 number one problem in this world 훈육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is the lack of routines and procedures. 루틴과 프로시저, 관행과 절차가 없다는 데니까 기가 막힌 말이야. 3월 계약 첫 주 때부터 수업 진도 나가시면 망하는 거야. 그 주간에 뭐 해야 돼? 오리엔테이션 하셔서 routines and procedures를 알려줘. 정말 멋있는 거야. 근데 지금 저의 루틴은 그 루틴을 말씀드리려면 그 아빠 얘기도 말씀드리면 그렇게 좋은데 왜 명퇴했냐 치사하게 네, 네, 제가 교직에 있으면서 좀 단톡방이 제가 운영 제가 만들거나 속해 있는 단톡방이 한 200개 정도 돼요. 벌써 선생님들도 7분이 단톡방 만들어 영업과 선생님들 제가 초대했어요. 네, 그러면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선생님들이 얼마나 힘드신지. 너무너무 힘드신가. 어제는 그래서 상담도 해드리고. 그래서 저희 교사 일일부가 상담 결과 책입니다. 어제 그제는 학급병행반이 1500명 있는 방이 3개가 있어요. 옷이 필요하시면 제가 초대 다 해드릴게요. 그 방에서 어떤 자기 반에 특수반 아이가 있는데 그 반 애들이 그 아이를 괴롭혔다는 거야. 그 사실을 알고서 선생님이 너무 환멸을 느끼고 이것들이 인간이야. 그 말씀을 하셔서 제가 아 선생님 상처가 너무 크신 것 같아서 제가 바로 답을 해드렸어요. 선생님, 저 가서 책 한 권 고르세요. 네, 네. 제가 명문고등학교 생활지도부장 할 때 일입니다. 그 아이들이
수반학생을 미워하는 애가 있고요. 또 몰래 이렇게 딱 때리는 아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진상을 조사하고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왜 그 저 아이에게 폭행을 했니? 그랬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왜 국가가 저 애들한테 특혜를 주는 거예요? 저 아이들에게, 저 아이들은 한 사람에 한 명당 컴퓨터가 한 대씩 있잖아요. 운동기구도 있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애들 빵 구워 먹고 또 소풍도 가고 왜 저 애들한테 저렇게 특혜를 주는데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 보고 제가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어요. 뭐 말하자면 역차별이 아니냐는 얘기인데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그 아이의 심리적인 분석을 하면 나도 그만큼 힘들다. 근데 왜 쟤네들에게만 저렇게 힘을 주느냐. 그런 의식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게 참 시대가 우울하니까 아이들이 특수반 학생에 대한 배려조차도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선생님 슬프시겠지만 이게 지금 우리 교사들이 처한 현실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OECD 가입국 중에 자살률 맨디? 1위. 부장님 체크 한번 가져가세요. 1위인 나라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자살률이 1위라고 하는 것은 곧 우울이 1위라는 뜻이고요. 약간 취한 것 같아요. 잘 보이니까요. 상체인데 목소리가 좀 풀렸네요. 누구라고 할 것 없이 사실 제가 볼 때는 다 알코올을 계십니다. 왜냐? 시대가 우울하고 사회가 우울하니까요. 싸울 준비가 돼 있는 나라. 언제든지. 그러니까 학부모님들, 학부모님들 얘기가 있는데 제가 연수한 거, 연수 영상 올려놨거든요. 그거 차분하게 보시고. 학부모는 그래요. 근데 평상시 소통하면 돼. 어렵지 않은데 소 닭보듯 타면 큰일 나지. 그 엄마 아빠들 전부 내 편으로 만들어 놔야 돼. 그러면 어쨌든 이 아이들을 가장 돌보고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그게 어쨌거나 엄마 아빠들 편이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그러니까 그 소통에 관해서 그랬고요. 지금 저의 루틴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거 선생님들이 너무 대한민국 선생님들이 번아웃 소진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증거가 뭐냐면 자꾸 육아휴직이 늘어. 육아휴직이 그리고 간병휴직은 또 왜 늘냐고. 그 가사휴직이라는 본인 간병이야. 본인이 힘든데 핑계를 대야 되니까 시어머니 아프다, 친정어머니 아프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게 막 늘어요. 이게. 그래서 근데 간병휴직이나 육아휴직은 옵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육아휴직의 경우는 애를 데리고 외국을 나가야 돼. 애 데리고 외국 나가니 그 스트레스 더 받지. 육아휴직에 좀 쉬어야 되는데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속을 몰라요. 또 간병휴직은 또 어르신을 모시고 가야 돼. 그래서 아예 안 되겠다. 쿨하게 쉴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무급휴직 달라고 했어요. 지도교육감. 그 선거 있을 때 이슈 파이팅을 해서 그 연수를 무슨 휴직이라고 해요? 자유연수 휴직이요. 기다리고 있었구나. 네. 가져가세요. 기회를 잘 포착하세요. 책 가져가세요. 안경 가져가셔도 되고 좋네. 자율연수 휴직이었어. 그거가 무급휴직이긴 해요. 근데 기회비용이지 뭐. 근데 지금 말씀하신 이 노래로 하는 거 사실 자율연수 휴직하고서 봄에 홍콩 가니까 진짜 홍콩 카드가 정말 아름다워. 우리가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놀러 가는 건 놀러 가는 거 다
가을에 동유럽을 여행을 갔어. 세상은 이렇게 아름답고. 그래서 제가 그리고 실컷 놀다 보니까 11월쯤 되니까 이제 복직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그동안 제가 쭉 해왔던 그 독특한 콘텐츠를 콘텐츠화하고요. 노래를 만드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것도 있어요. 두 문장 속에 같은 명사에 있어. 뒷명사가 사이로와 연결해. 사람이면 후후 중 사람은 있는 위치 위치 뒷문장 속 역할에 따라 셋 중에서 잘 골라. 이렇게 그게 자율연습 휴직에서 그 창의력이라는 거는 바쁘면 안 돼. 농대에 치주아. 1년을 놀았더니 다시 근무를 하려니까 이게 좀 어려워. 수요일 오후만 되면 어디 나가고 싶어. 그래서 또 마치 어머니가 또 치매도 좀 심해지시고 그리고 낯선 행동 때문에 제주도를 강의를 위해서 15번을 갔다 왔대요. 물론 좋았지. 근데 그만큼 교사들이 힘들다는 거. 다 바깥에 있는 사람들 몰라요. 무슨 얘기는. 그래서 지금은 오전에는 어머니 이제 집필 이건 이제 작가 다 됐어. 학부모 상담 책 지금 방송대 출판사에 탈고에서 보냈어요. 7월 달에 학부모 상담 책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오전에 책 두세 시간 쓰고 어머니 간식 챙겨 드리고 오후에 이제 간병이나 요양보호사님 오셔라. 그러면 그때 뭐 바톤 터치 하고 그럼 그다음부터 후리. 오늘은 상당히 빼입은 겁니다. 이건 백화점 옷이에요. 평상시 이렇게 안 입고 다닙니다. 그냥 등산 못 차리는 거 다니고. 오후에는 시컷 놀다가 그 집사람이 초등교사인데 어머니가 같이 살아. 어머니가 하도 저녁밥에 개입해. 반찬 어떻게 해도. 그래서 밥을 그냥 바깥에서 해결하고 들어가. 우리는 어머니 집단에 와서 어머니만 챙겨드리고 제 루틴은 그렇습니다. 아침에 책을 한 두세 시간 쓰니까 6개월 만에 한 권씩 뚝딱 나오네. 괜찮아요. 그리고 참 자율연수 요즘은 10년 이상 기용에 한 번으로 돼 있는데 지금 입법 예고됐어요. 10년마다 한 번씩 되도록 했으니까 지치셨으면 자율연습 시기 한번 하시고 근데 주의하실 법 한번 놀면 어떻게 돼? 계속 놀고 싶어 한다는 거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됩니다. 간단히 말해가지고 네, 질문 감사합니다. 아주 책이 한 권 남았다. 질문 또 한 잠은 충분히 자요. 그러니까 밤 10시 반이면 잠들어서 5시 반에 깨요. 조깅을 퇴임하고 제일 공을 들인 게 조깅입니다. 거의 태풍 오는 날 돌멩이 맞을까봐 그날 빠지고 어지간히 조깅을 해서 천일을 오늘이 1005일째 좀 간단해서 보이지 않나요? 근데 저는 사라고 죄송한데 정말 저는 사라고 인연이 그렇게 없다. 네. 저는 선생님 그런 사람 있는 거 아세요? 살찌고 싶어 하는 사람? 그게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에다 될때부터 하나 피곤하지 않으면 되지. 근데 지금은 피로를 천일을 천오일을 하니까 근기가 조금씩 정말 한 방울씩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정말 피로를 못 그렇게 보이죠? 질문 아주 훈훈하게 마칠 수 있도록 질문을 주셨네요. 그리고 이어지는 질문은 카톡으로 네, 카톡 아이디 알려주시고 초대해 주셔도 좋고 그냥 부장님한테 하시면 바로 초대해 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일 바쁜 방이 생활지도 방 1500명이 두 방인데 거의 24시간 카톡으로 새벽 2시에 누가 질문하면 4시에 대답해. 우울한 동네지. 생활지도 부장님 손 들어보세요. 네, 생활지도 박수 좀 쳐주세요.
생활비용은 10년 이상 하면 안 돼. 우울증 걸려. 심하다. 네, 그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